자, 내 일정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팀장님 그래도 이제 매매에 대한 이슈의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시장에서 보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빨라요, 그게. 그게 그쵸. 불안해요. 예. 이게 그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 실적들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부동산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수급적으로 끌고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저께만 하더라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상승 요인들이 되게 많았던 하루였거든요. 어제 보면 경제지표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피치의 예. 보고서도 그렇고 금리를 한번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다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빠져요. 그 말은 국채 선물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뭘 봐야 되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실적들도 중요하죠. 물론 이제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이슈를 좀 써놨는데 마켓앤 이슈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CSX, 존슨앤존스 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 좀 있거든요. 네. 예, 기업들을 금융 섹터들의 실적 발표. 그 항상 웰스파고 CEO가 이상한 소리를 내 가지고 항상 금융주를 위축시키게 만들었는데 오늘 또 어떤 내용으로 언급을 하는지 웰스파고 좀 쪽, 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지난달에 좀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약에 뭐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에서는 소매 판매가 지난달 발표치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이 정도로 아니면 이보다 더 나쁘게 나오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죠. 이게 좋게 나와버리면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이것도 좋게 나와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 근데 여기에 오늘은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갑자기 잡혔어요. 원래 오늘 요즘 활동을 없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프랑스 가가지고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의 주제가 뭐냐면 통화정책과 관련된 주제예요. 많이 그게 보겠네요. 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보면 오후 1시 미국 시각으로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연설이 있는데 그 내용 그다음에 뭐그 보우만이라든지 보스텍이라든지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6월 4일 날 발언에서는 금리 동결을 요청했다가 엊그저께는 금리 인하 두 네. 번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사람이라서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결국은 이제 웰스파고 맨날 했던 소리라서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웰스파고 알겠습니다. 예. 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12개월 포워드 PER이 17.1배를 기록할 정도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서 정말 예상보다 더 좋아야 돼요. 이제 무조건. 네. 여기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와버리면 낙폭이 확대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별로, 실적 발표되는 종목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워낙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내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